신년 기획보도 K에너지가 간다 순서입니다. 동남아 개발 도상국들은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현지에 진출한 국내 발전회사가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학교 신축과 우물 파주기 등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주민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의 한 마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자연스레 새로 생긴 체육관에 찾아옵니다. 미래의 축구 스타를 꿈꾸며 아이들은 축구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땀을 흘립니다. Dan saya ketika sudah besar ingin menjadi pemain sepak bola terhebat di dunia. Dan saya ingin menjadi seperti Son Yeomin. 예전 맨땅에서 운동화도 없이 공을 차던 아이들에게 최신 실내 체육관이 생긴 겁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연못 등을 갖춘 이곳의 이름은 따만 찌레본. 찌레본의 친구란 뜻으로 현지 진출한 발전회사가 제공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학교는 대단히 시설이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구발전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됐고 이 근처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의 학교로 탈바꿈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책상과 의자, 화장실까지 보수하면서 학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주변 67개의 학교를 신축하거나 보수했고 컴퓨터 등 기자재도 제공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한 작은 마을에는 최근 대형 관정을 굴착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손으로 판 2, 3미터 낮은 깊이의 우물로 살았던 주민들에게는 이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겼습니다. Dulu tidak ada air bersih, sekarang air bersih sudah sampai untuk konsumsi nelayan dan air ini cukup untuk kebutuhan nelayan. Terima kasih.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물도 팠고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의 그 리노베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기업의 공헌 활동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